2021년 11월 14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19절, 20절, 2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AD 61년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중요한 진리를 본서신의 앞부분에서 설명하신 후 가장 진지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윤리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크리스찬의 삶과 실천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깊은 상상력의 생각으로 올바른 기도를 올리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비한 큰 비밀을 받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열방의 백성이 다 한 가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임플로이드입니다. 책임을 가진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큰 은혜 A higher degree of grace 그리스도의 큰 은혜는 영적인 능력의 은사를 강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핍박을 이겨내며 기도함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종이며 겸손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오라는 책임의 실천을 위해 무릎을 꿇은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권능의 풍부함과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육신의 몸에 가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만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성도들이 이 큰 능력을 받아 각자가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기 있고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 자기의
자기를 말씀에 굴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신앙인은 영혼들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만 하심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센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God loves me, so do I. God loves you, so do I.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So we love one another.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변천되어 오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봄은 오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자연이 변하고 생태계가 변하고 괜히 코로나 시대가 왔고 또 다른 정치 이념의 갈등과 무역 경제 시스템의 변화, 과학의 재발견으로 통신과 기술 정보와 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생존의 경쟁과 국가 간의 핵전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과 전능하신 근능은 홈리스 사역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의 현장 스토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홈리스 사역에 의하여 홈리스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역에 동참한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으므로 온 우주에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실로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한 것에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중보기도팀에서 현장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봉사자들도 가정예배 시간에 홈리스 사역을 구체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조정하면서 실천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립니다. We ought to give glory to God. 분명히
우리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실의 결과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생존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오늘이란 시간을 담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먹고 자고 깨어남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며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홈리스들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생존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용기를 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방종한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될 것이고 나아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상황과 육신적인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고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아가도록 근면하며 안내합니다. Jesus is the way라고 참된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줍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성도들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제사는 곧 나눔의 성결을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나눔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나눔 선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증언하고 삶에 대한 태도가 성실해야 함을 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선교와 목회의 사역자들이 근심 없이 즐거움으로 일하시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보살펴서 많은 사람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또는 하나님의 충분하심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처음 한 성도들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어떠한 이권에 인볼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겨우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 부지런한 일꾼이 됩니다. 이러한 은사를 체험한 성도들은 배로 장사하여 배로 생산을 올리는 지혜로운 영적 추수꾼이 됩니다. 한 영혼을 만나고
두 영혼을 만나고 새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한 자녀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구원의 소식 널리 널리 전하게 됩니다. 너희 지경을 넓혀라는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야벳의 기도대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고 장막터가 넓어지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립시다.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십시오.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취감을 미리 맛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시면 후히 충만히 받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를 올리면 책망이 따릅니다. 그 책망의 음성에 정신을 차리면 회개하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고 또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십시오. 후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위에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자기의 탈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종, 악한 종, 무익한 종이란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불평하는 자는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아 은사대로 충성한 자는 부지런한 종, 착한 종,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많이 받는 자가 되어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신실한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칭찬의 보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은혜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충만하신 은혜를 받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눕시다. 홈리스 사역 27년 동안에
지난 2년간 참으로 열심히 이웃을 섬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은 자, 직장을 잃은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자,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이 더 많이 길거리에 나왔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발적인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봉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회 재정을 맞추어가며 봉사활동을 조절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물질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추수꾼들을 보내주소서. 복음 전도자로 잘 훈련된 종들을 보내주소서. 다음 세대의 홈리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홈리서 선교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감사 충만함으로 추수감사절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담요 300개, 겨울 잠바와 자켓 250개, 침낭 120개, 방수와 방풍제인 타프 230개, 기타 청바지, 신발, 옷들, 타올, 한국 이불, 케어 패키지, 과일, 양말, 달걀, 기타 영양식품, 세니타이저, 마스크, 속옷, 하이진 등을 홈리스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가 깊어진 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주소서. 이 지역의 홈리스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온 땅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홈리스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주의 사역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